오 이러면서 불렀어요. 진짜로.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이거 봐라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즐거움이 좀 같이 함께 느끼고 온것 같아요. 그 음악가의 시작처럼 한번 해준다라는 기분이 좀 들렸던 것 같고.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 처음으로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버스킹을 했을 때그 추억들이 똑같이 살아나더라고요. 그 정말 노래할 때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우 이러면서 불렀어요. 진짜로. 오랜만에 되게 새로웠고 되게 좋았어요. 배낭여행을 하면서 버스킹을 원래 하면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들에게 정말 낯선 음악을 그 음악가의 시작처럼 한번 해준다라는 기분이 좀 들렸던 것 같고, 곽정현 씨가 처음에 떠날 때 하림 너는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지켜봐봐 이렇게 해서 약간 묘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면서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사람 아는데 뭐 박정현이다 뭐 이런 거를 기대를 안 하고 노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. 마음 비우고 그냥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있겠다라는,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꿈에 정말 저도 한 1000번 불렀지만은 여러분들도 한 100번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사람들이 꿈에를 처음으로 이렇게 듣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되게 너무 기분이 되게 신선했고요.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으로 신인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히 노래만 집중해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너무 좋았어요. 차트에서 1위를 하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건데요. 순위 프로에서 1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뭐랄까 이번 앨범을 누가 들을까라고 생각하고 항상 작업을 해왔던 편인 것 같아요. 너무 의외인데요. 객석에 한 분이 계신 날도 있고요. 정말 한 번도 안 계셨지만 연습삼아 하자라고 공연을 한 적도 있거든요. 관객은 0이 기본값이야. 그렇지만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하하송을 한국에서 연주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많이 노래를 이미 아시니까 막 아 얘네가 어떤 걸 하겠구나 하고 아시는데, 거기서는 짜라란 하고 전주가 나오면 이 노래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시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갈 거다 이런 즐거움이 좀 또 새롭게 있었고요. 미완성인 것 같은 상태로 연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림이 있었던 무대가 아닌가. 그래서 비긴 어게인 하고 왔습니다. 정말 제가 음악을 처음에 이제 진짜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 피아노로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선뜻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, 시작을 해보니까 또 각자 이렇게 다른 곳에서 활동하던 아티스트하고 이렇게 합을 짧은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피아노를 할 때랑은 조금 다르게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음악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같이 함께 느끼고 온 것 같아요. 사실 뮤지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가 벗겨지는 일들이 좀 있어요. 보여주기 싫은 너무 적나라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, 보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음악 자체에서 많은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음악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즐겁게